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1.4%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치인 1.2%를 웃도는 수치로 기존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6월 경기 체감 지수 ESI가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SI가 5월 109.2에서 6월 111.1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CBO는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없으면 미 재무부가 10월 초중반에 보유 현금을 소진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보유 현금이 고갈되면 정책이나 활동 비용 지급이 연기되고 국채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락 출발한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급락에 장중 내림폭을 확대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8%, 1.44%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86% 하락하며 지난 5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볼게요. 크루드 오일 지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5.1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는 하락하면서 1245.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14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563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리티시 파운드는 1.3037달러 선에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유로 FX는 하락하면서 1.1450달러 선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압구정 미꾸라지 트레이딩룸의 MC 김민재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의 급락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5월 이후에 최대 일간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기술 업종이 1.8%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1.9% 그리고 알파벳이 2% 넘게 빠졌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1.5%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주 원유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유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유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금값은 전 세계적으로 좀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압구정 미꾸라지 트레이딩룸에서는요, 실계좌로 진행하는 윤광로 회장의 실시간 매매를 통해서 해외 선물 시장의 지수와 상품별로 좀 등락별 흐름들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을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힘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중간중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압구정 미꾸라지 윤광로 회장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예. 지수들 흐름이 좀 좋지 않은데요. 네. 금요일인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저도 어제 그좀 일찍 자서 2시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포지션을 제가 H 지수를 미로 200몇 개를 갖고 있는데, 예. 안 좋아서 뭐 그냥 나스닥을 저점 매수하다가 이게 도울 것 같아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으로 끝났고요. 각국이 긴축 모드라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과 기본적인 그 분석 부분을 섞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P와 나스닥은 매도로 지금 이제 관점을 돌렸고요. 여기 다른 주식이 재하락했고, 그래서 니케이 선물은 제가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20, 2020 정도의 지금 매도가 반가를 계좌별로 10개씩 매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생이랑 H지수는 지금 시작하면 바로 손절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제말 듣고 가지고 오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예, 0.56 정도 빠지고 있고, 외국인은 7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지수 반등이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면 저는 지금 희한해요. 주가가 빠지고, 달러도 약한데 못 써요. 모르겠어요. 금은 계속 저점에서 그러는데, 제가 그래도 여기 적어놓은 게 데이트 하라고 했잖아요. 손절을 짧게 걸고.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되면 안전자산에 1250원 넘어가야 되잖아요, 금이. 근데 안 떠요. 그건 좀, 저 전문가한테 물어보려고요. 왜 금이 안 뜨는지. 예. 그래서 글로벌, 포커스에 들어가서 금이 왜안 뜨는지도, 한번 그래서 그 저점 매수에서 하고, 원유는 1500% 있고, 다시 4.80에서 아까 앵커님이 얘기했듯이, 뭐, 미국의 재고가 줄고, 원유 생산량이 줄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45달러 뚫은 건 의미가 있죠?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주식과는 또 반대로 가고, 굉장히 트레이딩하기 어렵습니다. 원유 나름대로 하면 45달러 뚫었기 때문에 안정세가 돼서 저건 또뭐2080 그런 비율적 지표에 따라서 매매해야 되는데 원유는 별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그 대두 옥수수랑 어제 밀이 많이 떴어요. 뭐 흉자 그 비가 많이 안 온다 그래서 그 많이 떠가지고 밀이 많이 떠서 옥수수도 안정되고 대두도 이제 11 11일 이에요. 많이 나왔으니까 국민들이 지지되지 않냐. 그래서 저점 매수하는 게 어떠냐. 조금 뭐 크게 하지 마시고요. 약간 뭐 저점 매수하는 형태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날 분석은 아니라 주말에 되고 있으니까 평가선을 가져왔잖아요. 지금 평가선을 가져왔을 때 이제 그 호흡이 달라진대요. 평소에는 5천대 이런 평가 손이 있을 때는 잠도 잘못 자고, 해외선물 하면 건강이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2시에 일어나서 되게 힘듭니다. 그럴 때는 꼭 0.3초에마다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호흡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제 트레이딩 교재에 있으니까 그 페이지 하나 소개하면서 이따가 40분에. 근데 중요한 거잖아요. 건강해야 이게 20년 동안 해야 되고, 저는 한 20년 정도 했어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하려면 완전히 파산하지 말고, 또, 안정적으로 하고, 조금 하면서 건강이 돼야 이걸 할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생계형으로 하더라도 제 건강을 지키는 건강호흡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화면 2페이지, 2로 가겠습니다. 2로. 네. 잠깐만요. 네, 화면 넘겼습니다. 2에, 예, 잠깐만 됐습니다. 화면 2 제가 확대해 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제 외국인이 749억 매도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선물이 3일 1.85로 0.59 빠지고 있죠? 네. 기준선은, 주봉상은 뚫었지만 0.59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 200은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311.04예요. 1.52 빠져서 0.49가 빠졌는데 선물은 0.59가 빠졌어요. 이게 베이스상 선물이 더 약하죠. 네. 그럼 오늘은 크게 뛰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게 베이스 트레이딩이라고 그랬죠. 선물의 선행성. 네. 선물이 현물보다 많이 빠지잖아요. 네. 이거는 글로벌리 안 좋다. 현물은 0.49 빠지는데 선물은 0.59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오늘은 그래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껴야죠. 그리고 네. 네,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봉으로 이건 들어가고 2봉으로 우리의 그 점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해 볼게요. 이제 S&P 선물인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S&P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새 스윙 폭이 되게 크죠? 네. 예? 봉 형태가 굉장히 크죠. 이게 고점, 저점에서, 주로 고점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어제 빠졌잖아요. 어제 올랐어야 돼요. 어제 빠지면 되는 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고. 저는 어제 다 매수를 보고 여러분들한테도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거 깜짝 놀라갖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녁에 뭐 얘기해드릴 수도. 이거 보세요. 이게 나스닥의 일봉에 60일선을 하향한 이탈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고가를 보면 그저께의 고가보다 높고, 저가는 어제 그저께의 저가보다 낮은 전형적인 베어리시 인걸핑형이라고 그러죠. 하락 잔악형. 이제 그 캔들스틱 분석을 잘 못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그저께의 봉을 감싸는 베어리시한 그 저기 매도세가 인걸핑이기 때문에 포화형 감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해 포화력이 빠진 게 이게 안 좋죠. 그래서 결국은 안 좋다. 그러면 저는 왜 이걸 했냐? 지금 이거 일부 뜨기 좋잖아요. 예, 애마도 뜨겠다. 이건 뭐 놀기 좋죠. 이거 매도해서 이건 틱밸류도 25불이에요. 대자당 10개씩 매도해서 2,500불씩 5,000불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지금 15분 되면 빨리 예, 이걸 이제 또 잘라야 되니까. 지수 하나가 260인데 이거 뭐 70틱씩 깨졌으니까 이거 빨리 나오도록 해야죠. 예,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H지수도 항생도 지금 어제 항생 한번 보겠습니다. 항생도 예, 항생도 이거 때리기 좋잖아요. 너무 좋은 예. 여기 보시면 100틱 아래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몇 분입니까? 13분이니까 제가 이거 정리 좀 하는 동안 우리 앵커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금요일장 세워드린 거 정리해드릴게요. 아, S&P와 나스닥 지수는요, 오늘 매도로 포지션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케이 선물도 엔화 강세 현상 때문에 매도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항생과 H지수도 역시나 매도 의견 주셨고요. 안전 자산만이 오늘 저점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원유는요, 45달러 선 뚫은 거는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45달러에서 기준선 매매하시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옥수수와 밀은 현재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두도 저점 매수하는 포지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펀더멘탈 분석 시간에는요, 트레이딩을 위한 건강 호흡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매매도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겨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 만나볼게요. 네. 지금 이제 저기 손절 처리 해야 되는데요. 어떤 거요? 돼서 네. 예. 여러분들한테 그 손절 처리하는 거 아픈 걸 잘라내는 거 모습을 그 보여드리는 것도 뭐 다 뭐 저 따라서 어제 했던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미스에딩 해갖고 가지고 스윙 트레이딩 하면 이런 사연 약점이 있죠.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잘라야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H 지수요. 네. H 지수 있는 거. 예. 전 정리 좀 하고 있게 그 한 2, 3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이 대화 좀 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H지수 오늘 손절 처리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시세 좀 잠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먼저 좀 살펴볼게요. 0.47%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역시나 상승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45.1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는요, 오늘 0.10%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44.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살펴볼게요. S&P 500 지수는 0.09% 하락하면서 2417.75포인트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 역시 오늘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네요. 0.40% 하락하면서 5630.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로 브리티시 파운드는요, 0.21% 상승하면서 1.303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로 FX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03% 빠지면서 1.14550달러 선에서 거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잠시 시세를 좀 체크해드렸고요. 어제 크루드 오일이 45달러를 돌파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일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샵 008이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일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윤강노 회장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강노 회장 만나볼게요. 회장님. 예. 아, 이거 다 정리를 못했는데 말씀하세요. 천천히 하죠. 제가 홍콩 거라 주문 내는 시스템을 몰라서 처리가 안 되네요, 지금. 지금 거기랑 연락할 수도 없고.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 회장님 좀 매도하시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투자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와 나스닥 지수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케이 선물도 엔화 강세 현상 때문에 오늘 역시나 매도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생과 H지수도 역시나 매도로 포지션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자산은 오늘 저점 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원유는요, 어제 45달러 선을 돌파를 했는데 45달러 뚫은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45달러에서 기준선 매매하시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옥수수와 밀은 현재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두는 저점 매수하는 포지션 짚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이 끝나기 한 10분 전쯤에 저희가 항상 펀더멘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펀더멘탈 오늘 분석 시간에는요, 트레이딩을 위한 건강호흡법을 체크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매매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겨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다시 한번 윤광로 회장 만나볼게요. 회장님. 예. 네, 매매 잘 하셨나요? 매도? 다 안 됐어요. 네, 그냥 할게요. 아, 이거 큰일이네.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내려가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후면 아시아 증시 개장을 하는데요. 지금 어떤 것 좀 살펴볼까요? 뭐, 중국은 그, 여기 화면 2 보시면. 네. 그 중국 그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네. 중국 제조업 PMI가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는데도 그렇게 큰 반향은 못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건 안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그, 지속적으로 약하고. 네. 외국인은 900지수학이라 다, 아, 매도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홍콩에 잠깐 전화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단법을 몰라서 선정 처리를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함께 한 5분만 있다가 통화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다시 한번 좀 시세를 좀 살펴보고 올게요. 유가가 지금 현재 5일이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5.1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는요,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06% 하락하면서 124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서 2418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100 지수도 오늘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28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562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리티시 파운드 살펴볼게요. 0.20% 상승하면서 1.3036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로FX는 0.03%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14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화면으로 국내 증시까지 좀 잠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개장이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회장님 만나볼게요. 회장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홍콩에 연락을 해서 그걸 좀 정리하라고 여기 그 HTS를 제가 사용할 줄 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네. 하고 우리나라 시장 다시 보면 뭐 거의 그대로예요. 잘못 뜨고 여기 개장하기 전에 예상가가 10335 여기 10 네, 거의 1%씩 하락하고 있죠. 네. 그니까 뭐, 이게 지금 그니까 H 지수 매도보다는, 저기, 이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하려면, 예, 이거는 거의 수익폭이 크잖아요. 그리고 별로 많이 이렇게 빠진 것도 없고, 그러면, 이쪽을 매도하는 게, 항생 매도가 더 낫겠죠. 저기다가, 항생을, 미니 말고 이제 본 계약으로 몇개 매도, 계좌별로 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어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계속 이게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적응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새로운 월물이 돼서 베이시스가 커진 상태에서 이게 좁혀지느냐, 넓혀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기가, 이게 시작한 것부터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바쁘죠. 그거 다 체크하려면. 그래서, 예. 잠시만요. 네. 예, 말씀하세요. 뭐 질문 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질문 지금 많이 예, 들어왔습니다. 질문 좀 받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일에 관해서 들어온 문자가 좀 있는데요. 6985님께서 반갑습니다. 오일이 45불 선까지 올랐는데, 현 시점에서 도지 캔들이 나와서 다시 42불까지 쌍바닥치로 내려갈지, 아니면은 45불을 뚫는다면 어디까지 상승할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유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원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예. 저는 원유에 대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되고, 그리고, 글로벌 포커스 점 보면 훨씬 더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원유 여러분들 볼때뭐 보냐면 제가 그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하면 투어로 가서 네. 원유를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지금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GM 포커스 점프 네. 이게 유료 사이트인데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이게 유료 사이트인데 그리고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그리고 네. 확대를 할게요. 확대. 네. 보이시죠, 이게?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쭉 내려가서 보시면, 요, 다른 것들은 다 유료인데, 최신 시황 및 경제활동은 무료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본밀이 급등한 이유 나오죠. 국제유가 6일 연속 상승세. 이거 보는 게더 정확하겠죠. 이 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따라서 시장에서는 원유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네. 감산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가 아직은 5년 평균보다 1억 배럴 높은 수준. 근데 네. 어떻게 45달러는 뚫었냐, 이거예요. 기술적으로 뚫으면 그게 이어갈 건지. 이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펀더멘탈리는 이거 보고 판단하고, 테크니컬리는 뭘 보고 판단해요? 이래. 테크니컬리는 우리가 원유 이거 보고 해야죠. 네. 원유 이거 보고, 뭐, 5분봉 보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뭐, 단기적인 그걸 보고, 이건 5분봉이지만, 한 30분봉을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이걸 화면2로 가시면 장기로 할 건지 단기로 할 건지도 장기로 이걸 봐서 나는 45 떴으니까 가져간다. 44.80에 찍고 가져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 생각하기 나름이죠. 예,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저는 예, 원유매매는 잘 여기 보시면 화면 3 보면 네. 여기 44.80이 지지됐잖아요. 70 찍고 계속 꼬리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45대도 갔는데 45.20에서 이제 많이 매도할 거라고요. 거기 뚫리면 어디예요? 45.80에서 매도가 나오겠죠? 네. 2080 이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어제는 45.40에서 벌써 맞고 말았죠. 80 가지도 않고. 오늘 이제 20에서 맞다가 뚫리면 50, 80 거기서 계속 매물을 받을 거예요. 그 매물을 받고 다 먹고 올라갈 그런 펀더멘탈이 있는지 아니면 테크니컬리 그게 갈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기사 내용 보여주시면서 우리 6985님의 궁금증 풀어드렸고요. 아, 지금 아시아 증시가 개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속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항셍지수, 홍콩지수가 지금 약세 출발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10% 빠지면서 25,679.64포인트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아, 중국지수 살펴볼게요. 상해종합지수 지금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이너스 0.35% 빠지면서 3,176.95포인트의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나 좀 중국 지수도 빠지고 있는데요. 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홍콩에 주문을 냈잖아요. 네.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1, 2호에 정리해라, 거의 안 되나 정리하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리바운드가 되게 세게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좀 더 좋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손절 걸리면 뭐 어디든 일단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예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해서 근데 뭐 트레이딩 룸에 제가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게 뭐 더 현실감도 있고 네 그렇죠. 화면을 보면서 네. 얘기하면 좋은데 다음 주 되면 그 화면이 나오는데 홍콩에선 또 그 계좌번호는 보이지 말라고 얘기해서 뭐 안 보이는 방향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상해 지수를 한번 보시면 네. 네 상해는 0.43 정도 빠지고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예.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네, 이 갭은 뭐 메우기 어렵겠죠. 저는 그래서 네, 고점 매도로, 예, 네. 왜 일봉상, 아까 봤던 일봉상, 이 대장주가 이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쪽 줄들이 좀 약하니까. 이게, 나스닥이 안 좋으니까 이쪽도 다 영향받아서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네, 고점 매도로 한번 적응하는데, 이게 또, 미국이 오늘 또 돌아서서, 이 위로 또, 양봉이 오르는, 그리고 또 뭐예요? 날일이잖아요? 네. 말이리고 투, 세컨 쿼터가 끝나는, 그, 하프 이어의 마감일이잖아요, 오늘. 결산일이라, 네. 결산 때 기관들이 좀 사가지고 이렇게 돈가 관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모르십니까?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네. 닦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윈도우 드레싱에, 예,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뭐 적정 매매보다는, 약간 자제하면서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세가 많이 나오겠죠. 오늘은 약간 또 땡길 개연성도 많이 있죠. 말일이니까 그 단기 결산 매물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스윙은 큰데 저는 매도로 가지고 가지만 뭐 그렇게 대량 물량으로 전량 실어서 가는 것보단 약간 매도에 예, 약간 실은 그런 형태로 몇 개 제가 이제 포지션에 한 5분의 1 정도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래서, 투자 전략 안전자산은요. 저점 매수 네. 의견 주셨잖아요. 예. 문자 하나 들어온 거 좀 살펴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2079님께서 안전자산으로 지금 달러를 매입해도 괜찮은지 여쭤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자산으로 달러 인덱스 매수 제가 어제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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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다고 얘기를 해서. 네. 뭐, 올라오고 계시니까 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아,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저기, 에, 뭐지? 안전자선으로, 네. 안전자선에. 네. 예. 네. 화면 2로 가시면 제가. 네. 화면 2에, 그, 안전자선물에 이렇게 약간 보여주면, 여기서, 팔라 인덱스 쪽. 네. 예, 팔라 인덱스 쪽에서. 네.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확대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이거를 약간 매수했다가,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1번 보시면, 그냥 그게 이렇게 화면 2로 한번 와보세요. 네. 예, 이 달러 인덱스고, 여기 저점이, 이거 보이십니까? 크게 할까요? 잘 보입니다. 이거, 예, 이거 보이면, 네. 여기가 거의 그 95대에서는 거의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95.300, 350에 샀는데 0.5개에서 제가 95.300에 손절하고 나왔어요. 10개를, 양쪽 계좌 20개를 손절하고 나왔는데 왜 손절했느냐. 딸 그렇게 많이 뜨긴 어려워요. 여기가 보시면, 옆에 보면, 이게, 그 3일 연속 빠졌으니까 이거 한번 주봉 보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주봉. 여기 보면 95대는 거의 지지할 개연성이 많아요. 여기 꼬리가 많죠, 이쪽에도. 네. 네. 그런데 네. 이쪽 그 연봉으로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늘은 엔화 이쪽 3번 화면으로 오시면 네. 엔화가 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달러 인덱스 60%가 이 유로예요. 유로가 달러 인덱스의 60% 차지해요. 보세요. 달러 인덱스, 유로는 빠지고 있는데 나머지 통화들. 호주 달러 10%짜리, 12%짜리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는 뭐 10% 미만이죠. 근데, 그리고 일본에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예, 다 오르고 있어요.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더 현격하게 나오지만, 이게 일봉으로 유로는 빠지지만 나머지 것들 이 호주 달러도 뜨고 영국 파운드 또 캐나다 달러 일본엔 다 뜨면서 60% 차지하는 유로만 빠지고 있으니까 95.3에서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과연 먹을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이제 각국 긴축 위주로 간대잖아요. 그럼 긴축 위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잘 예, 먹기가 어렵죠. 네. 이, 그, 달러 인덱스 여기 화면 2 보시면, 네. 95대에서도 좀 놓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수해서 리바운드가 급하게, 왜냐면 환이라는 게 이렇게 옹 형태가 나오면 바로 리바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좀 세더라고요. 같이 다, 유로도 빠지고, 다른 것도 다 빠져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데, 잘 빠지질 않아요. 다른 것들은 되게 세요. 여기 화면 1, 화면 1 한번 보세요. 화면, 네. 화면 1. 이게 호주 달러입니다. 아래가 캐나다 달러입니다. 보시죠? 네. 네, 이렇게 쓰이니 뭐. 여기 엔화도 그거 있고, 유로만 약간, 60% 차지하는 유로만 약간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 95.30대에서도 잘 못 뜨는, 그렇게 3일 연장, 음봉 크게 나오고도 잘 못 뜨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달러 매입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바라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이 니켈을 매도했습니다만, 단가가 20225입니다. 네. 20025. 세틱입니다. 리바운드도 밀렸다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밀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 이 아까 50이 밀렸다가 다시, 예. 2만대를 다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079님 달러 인덱스 지금 매입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셨는데요. 차트를 보여주면 네. 드시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 네. 유로가 좀 달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로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매입보다는 지금 다른 쪽을 바라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 자, 이제 방송 끝나기 한 1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펀더멘탈 분석에 좀 들어가 볼게요.
예, 저, 아, 그거 말씀드릴까요? 네. 인덱스가 화면상 보시면 홍콩이랑 H주가 좀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네. 예, 제가 손절 처리하고 이게 손절 처리가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돈이 되게 좋은 상태. 옆에 보이시죠? 제가 아까 전화 끊고 한 때가 오늘이었거든요. 네. 2020 때인데 거의 100T 올라왔네. 네. 돈이 좋은 형태인가, 아직, 이따가 제가 전화, 10분 후에 네. 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여기, 제 교재에서 보시면, 제가 해양 트레이딩 아카데미 여러분들, 1위까지 한 사람, 같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만든 교재 중에, 화면 2로 오시면, 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네. 제가 이 교재 나중에 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콘텐츠가 위험자산 트레이딩 기법과 터틀 트레이딩, 그러고 저랑 같이 그 일리기들이랑 같이 실전 이렇게 하듯이 했던 거를 제가 했고요. 그런 내용이 있고, 예. 그리고, 네. 예. 그리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교재를 내가 어떻게 좀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게 해서, 뭐좀볼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국가별 시가총액 이거 했죠, 어제? 네, 이거 어제. 하나씩, 예, 하나씩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 업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얘기였죠. 투기 거래는 디렉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했냐면 엘더간 얘기. 디렉션이 되는 건 매수냐 매도냐죠. 파시빌리티는 양봉이냐 보호 형태가 어떠냐. 큰게 나오느냐 작게 나오느냐. 파시빌리티가 크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예. 예, 저기 가서. 네, 회장님께서 지금 직접 만드신 책을 좀 살펴봐 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거 나중에 제가 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여기 트레이딩을 위한 건강호흡법. 여러분들, 예, 1번 한번 보시죠. 1번. 이거 줄이 잘안 거잖아요. 1번 한번 보시면, 네. 사람은 한번 호흡에 4초에서 5초, 때는 0.67초, 거북이는 20에서 30초가 걸린다. 개의 수명은 10에서 15년, 사람은 80년에서 100년, 네. 거북이는 250배에서 30년이다. 300년이다. 사람은 하루 2만 번, 평생 7억 번의 호흡을 총량을 보유하고 있다. 인간만이 의식적으로 호흡을 길고 깊게 할수 있으며 네. 수명 연장 20년의 저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숨 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보인다. 건강한 사람은 숨이 늦고 깊고 느리고 병약한 사람은 얕고 빠르다. 트레이딩 시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호흡이 얕고 빨라진다. 1, 2초에. 의식적으로 깊고 느리게 해야 한다. 8초에서 10초로. 트레이딩은 인간만이 할수 있다. 트레이딩 고수는 깊은 호흡 집중으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성견지명으로 승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들숨에는 20%의 산소, 그리고 날숨에는 16%의 산소, 그리고 노폐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을 2000cc까지 늘리면 노폐물을 다른 사람보다 서너 배까지 낼수 있다. 그래서 피부 미용과 혈관 청소에 좋다. 4번. 생경망 호흡은 위아래로 2cm를 6에서 8cm로 늘리면 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장 기관을 자극해 소화를 촉진시키고 생경막 끝에 있는 미지신경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불안 초조를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생경막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지배한다며 스피리추얼 머슬이라고 부른다. 멋있는 얘기죠. 스피리추얼 머슬이죠. 5번. 입으로가 아닌 항상 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담배 35개 피씩 폈지만 그거 많이 끊고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입으로 하는 거는 다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요. 입으로 욕하죠. 밥 많이 먹죠. 또 뭐 술 먹죠. 담배 피죠. 욕하죠. 다 전부 입이지 않습니까? 뭐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이 그거랑 뭐 맞지는 않지만 코로 호흡해야 된다. 그래야 그 리듬 상태가 만들어지고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와서 과호흡이 안 일어나서 혈관 수축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입으로는 아무리 많은 공기를 마셔도 근육에는 항상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흉식호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리고 깊게 호흡해야 예, 그 산소와 거기를 태우게 된다. 그래서 호흡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쉬고 하나, 셋, 넷 하면서 내쉬고 그래갖고 저는 15초까지 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다섯 셋 마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나게 도움이에요. 정신도 엄청나게 저는 15초 내쉬고 15초 들이마시고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1분에 2번 정도 하면 15초 내쉬고 15초 들이마시고 그거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인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900년 살았다고 중국 신화에 나오더라고요. 네. 뭐 말이 잘 안 되면 예.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누구 책에서 보고 제가 그 호흡에 관한 책을 한 30권 정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 집합도 여러분들도 뭐, 네, 나가서 담배 펴서 그게 담배 피면 8초 안에 이 그 내르고하고 15초 안에 니코틴이 쫙 퍼진대잖아요. 어디? 네. 호흡을 항상 저걸로 하도록 그렇게 그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갖고 네,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요거를 뭐 그 저기 서울경제TV에서 좀 여러분들이 찍어서 좀 보세요. 찍어서 볼 수 있으면 보셔가지고 네. 좀 건강을 찾고 아스페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은 자주 하시나요? 저는 많이 했죠. 저는 저거 책도 많이 보고 제가 이렇게 오늘같이 평가선에 많이 시달릴 때 맥이 빨라져서 이 맥을 느리게 할 수 없나 봐서 맥을 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맥과 호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면 예. 그 저기 평가선에 대한 그런 저기도 물론 뭐 품질이 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휴대전화, 네. 예, 저거 잘 못해서 죄송해요. 예. 아니에요. 예. 네. 휴대전화 뒷번호 2079님께서, 예. 아, 감사합니다. 주식도 어렵고 해외 선물도 어렵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시고 응원 문자 주셨거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해서요. 다음 주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매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네. 네, 이렇게 자주 궁금하신 사항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 정성스럽게 대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트레이딩 하시면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실 텐데요. 오늘 윤강로 회장의 건강호흡법 참고하셔서 중간중간 건강까지 챙기시는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에다가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시장 계속해서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에도 투자 전략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